끝까지 간다 형님. 일단 클래시로얄 아이디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주 두 병 마시고 아이 뭐 형님 그 네 아이디가 뭔가요? 클래시로얄 아이디가 아유 형님 요즘 그 램볼빙 재밌어서 주덱 섰다가 너무 어렵네. 아유 형님 그럼요. 아이디가 뭔가요 형님? 어? 그 클래시로얄 아이디가 뭔가요? 자 지금은 49세 램창봉을 쓰는 아재형인 경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하필이면 테드편이에요. 테드편 클랜 이름은 아이언맨 포에버고요. 좀 의심스러워. 근데 램창봉 때가 안 쓰시는데요? 제트가 지금 봅시다. 제트가 그래도 6500이시네. 제트 6500. 예. 정말 과거에 계시는 건가? 자 일단 덱은 박격포 좀 타이밍이 느리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네 박격포가 타워를 공격하고 나서 볼러가 나왔지만 자, 배드, 네, 토네이도. 일단은 확실한 거는 현진 형님이 맞습니다.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6000전 초반 현진이 맞습니다. 오, 그래도 램나 플러스 무덤 마법. 램... 상대방이 독이 없었으면 저는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독이 있어서 이 판은 좀 상성이 별로 안 좋네. 예, 상성이 별로 안 좋네요. 자 다시 램라이더. 제가 그 저 이 구간 때 유저분들 플레이를 보면 좀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진짜 엘릭서 코스트를 약간 그 레이를 생각 안하고 쥐어 짜래서 공격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염탐 느낌 염탐 느낌. 참고로 49세 형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어느정도 많은 것들을 감안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플라잉 머신 나왔고요. 저 녀석 49세 형님한테 이모티콘을 버르장머리 없이 진짜 저거 봐봐. 버르장머리 없이 이거 근데 너무 성격이 급하세요. 아 너무 성격이 급하. 아이고 아유 왜 이렇게 내일을 생각하셔야죠. 내일을 나보다 더 공격적이야. 아 2분도 되기 전에 무빙을 쓰시네. 그래도 근데 공격이 먹혔습니다. 왜 먹혔지? 게다가 코스트도 좋아. 뭐지? 오 바통 나이스. 덱이 좋은 건가? 또 들어갔어. 아니 형님 아니 아무 마녀 있는 거 엄마 마녀 있는 거 봤잖아. 금방 까먹었어요.
아니, 방금은 코스트 쓸 코스트도 없어. 뭐, 스펠 쓸 코스트도 없었단 말이야. 어머. 근데 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 와, 너무 용감한 랩라이더 타이밍이다. 진짜로. 진짜 용감한 랩라이더 타이밍이다. 근데 기회가 온 것 같아. 엄마 마녀가 빠졌죠, 지금. 자, 쥐어 짜내기. 오, 뭐야, 이 아다리 뭐야. 나이스. 이걸 이겼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재밌게 보고 있지만 예, 저는 이 형님의 그 뭐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하는데 이김을 당하신 것 같아요. 역시 또 이런 재미가 있죠. 또 이런 또 이제 6200점 정도 구간에서 보는 그런 재미는 있죠. 네, 강제 승리를 당하셨는데 한 게임만 더 볼까요? 아, 그래도 아마 동년배 형님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잘하실 듯. 제가 봤을 때는 1티어이시지 않을까. 아, 근데 덱이 좋네. 전 근데 진짜 리스펙합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들고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 그때도 젊게 살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또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실력적인 부분이야 이제 그때 되면 많이 내려놓겠죠. 예, 다 내려놓겠죠. 그래도 그 나이 때에도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그런 라이프가 얼마나 멋집니까. 리스펙합니다 진짜. 아드님 거 아이디를 좀 인수받은 느낌이 드는데 아드님이 옛날에 그 테드 형님 팬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게임하다 클래시리얼 접은 거지. 근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아들 아이디를 받은 게 아닌가.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들은 금방 이제 질리고 또 유행 따라가거든. 근데 아들 따라서 했더니 어른들은 또 좀 꾸준하게 지그시 하거든. 예, 오랫동안 하거든요. 나가셨어.